어벤져스2에서 토니 그리고 브루스 배너는 치타우리 셉터를 연구합니다. It's beautiful. You have to guess what's it look like. Like it's thinking. It's not a human mind. Like neurons firing. Artificial intelligence. 두 사람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자비스한테 업무를 맡기는데 그 사이 초인공의식 울트론이 탄생합니다. What is this? What is this place? This feels weird. This feels wrong. The mission. Peace in our time. 처음에 울트론은 디지털로만 존재하고 형체가 없었는데 로봇 껍데기에다가 자기 자신의 의식을 심어내기에 이릅니다. Ultron. In the flesh. I'm on mission. Peace in our time. 울트론은 말하자면 인간하고 똑같은 의식, 직관을 가진 슈퍼인공지능인데 껍데기만 로봇일 뿐 정말로 사람처럼 보입니다. People create smaller people. Children. I lost the word there.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우리 인간은 인공의식을 진짜로 개발할 수 있는 걸까?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자비스는 강 AI입니다. 강 AI는 감정과 자아, 창의성, 의식 등을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인공지능, 인공의식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죠. 자비스의 경우는 일반 인공지능, 울트론의 경우는 인공의식인데요. 울트론이 처음 태어났을 때를 보면은 두 인공지능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Where's your body? I am a program. I'm without form. 울트론은 태어나자마자 자아, 감정을 가졌고 태어나자마자 인간에게 적개심을 가져버립니다. Don't call him sir. Leave your intentions to be hostile. 이 인공의식은 인공지능 개발 단계상으로 보면 범용 인공지능보다 발전된 차세대 인공지능입니다. 일단은 자비스 같은 놈이 개발돼야 울트론 같은 놈들을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비스는 인간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업무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수행합니다. 반면에 울트론 같은 인공의식은 이런 단순한 작업들을 뛰어넘고 스스로 감정, 자아, 창의성들을 갖추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명령받지 않은 일도 알아서 수행합니다. 울트론을 예로 들어보죠. 울트론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공부하고 인간하고 토니 스타크를 공부했더니 야, 이거 평화가 있으려면은 그냥 지구에서 인간을 없애버려야 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였죠. Peace in our time. 그렇다면 이 인공의식의 발전은 현재 어디까지 이뤄졌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속 연구 중이긴 한데 사실상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의식을 개발하려면 이 의식이라는 것부터 정의를 하고 의식을 알아야 되고 의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부터가 안 풀렸거든요. 인간의 의식은 무엇인가? 인간의 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의식은 인체 안에 있는 건가? 아니면 외부에 존재하는 건가? 의식이 인체 안에 있다면 뇌에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곳에 존재하는 거냐?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식이 있는 거냐? 현대과학은 뇌과학 연구를 통해서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이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의식이라는 존재가 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정설의 학계죠. 그치만 아직까지도 인간의 의식은 물론이고 동물의 의식도 인류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식 구조도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의 의식 구조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그 복사본을 만드는 것도 그리고 의식을 0과 1의 디지털로 바꾸는 것도 어렵겠죠. 자, 이 때문에 생명체의 의식, 자아 같은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인공의식 기술은 현재로서는 정말로 미지의 영역입니다. 어쩌면은 실현 불가능한 과학기술일지도 모르죠. 자, 만약에 어떻게든 인공의식 구현에 정말로 성공한다고 해도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의식의 또 다른 영역, 무의식의 문제죠.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없는 무의식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전체 의식 중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의식, 겉에 드러난 의식은 정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인간의 의식이 복잡하니까 컴퓨터 시스템으로 무의식을 재현하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토니 스타크하고 브루스 배너는 마블 세계관에서 가장 똑똑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마인드스톤의 힘을 빌리기 전까지는 인공의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인공의식은 그만큼 실현하기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공의식의 개발은 불가능한 걸까? 실제 현실에서 울트론의 출현은 영영 가능성이 없는 걸까? 뭐 꼭 그렇다고 볼 순 없습니다. 인간은 생체적 기계다 라고 주장하는 인간 기계론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신체, 정신, 의식 등의 모든 활동은 기계적, 생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인간은 하나의 완성된 정교한 기계고 인간의 정신현상, 마음 등은 뇌의 어떠한 분비작용 때문이다. 자아나의식 같은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지 언젠간 그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인간 기계론자들은 만약에 나중에 과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사람의 의식을 분석하고 그 구조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인공의식을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들의 주장은 신빙성을 얻고 있죠. 우리의 뇌는 여러 가지 전기 신호를 주고 받는다는 것도 밝혀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호들로 우리는 보고 듣고 잠을 자고 꿈을 꾸고 감정을 느끼고 또 기억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실험에서는 이런 뇌에서 일어나는 신호를 조작해서 누군가의 의식이나 생각, 행동을 바꿀 수도 있었죠. 심지어 지금은 뉴럴링크라는 작은 컴퓨터 칩 그리고 인간의 뇌를 연결시키는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한 돼지의 머리에다가 성공적으로 이 칩을 심었고 몸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도 실험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람의 머리에다가 컴퓨터 칩을 심으면 그 칩이랑 연결된 기계가 그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지금보다 시간이 더 지나게 된다면 인간의 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이뤄졌을 테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새로 만들어졌을 텐데 이런 뇌과학으로 인해서 인간의 감정, 인간의 자아, 의식의 구조를 알아낸 다음에 인간의식 구현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슈퍼컴퓨터도 갖춰지게 되면 인간 기계론자들의 주장처럼 인공의식을 만드는 일은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의식을 만들고 있는 실제 사례는 얼마나 있을까? 자, 먼저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의 최종 목표는 물리적 방식으로 사람의 의식을 재현해서 인공의식을 구축하는 것. 두뇌를 가상으로 구현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해버리는 거죠. 두뇌 그 자체를 가상으로 구현한다면 인공의식은 저절로 구현될 것이라는 발상입니다. 구글의 인공의식은 실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의 전례를 볼까요? 예쁜 꼬마 선충의 신체 구조, 뉴런의 구조를 분석해가지고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재현했더니 별다른 행동 알고리즘의 입력이 없어도 예쁜 꼬마 선충하고 동일한 행동 패턴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예쁜 꼬마 선충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다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This is iteration 89 of the nematode simulation. 302 neurons mapped. Nurture data tracked from moment of first cell division. Okay, synchronize. Overlay, please. This is movement initiated by the map neurons and the nurture data. That's all. In which case, you can demonstrate that with a future projection? Absolutely. Predicted movement loop 10 seconds into the future. You just predicted the exact behavior of a living organism 10 seconds into the future. Simplest organism we could find. Yes, we did. 자, 그런데 이런 사례로 인간에게 바로 대입하는 것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예쁜 꼬마 선충의 신경세포는 302개, 하지만 인간의 뇌세포는 1000억 개가량. 정말 미친 노가다도 필요하고 슈퍼컴퓨터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30 seconds from the moment we synchronize, we start to lose correlation. Why do you think that is? Sheer complexity. The numbers we're crunching go insane. 또 다른 사례를 보죠. 2007년에 과학자들은 생쥐의 뇌 전체를 시뮬레이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IBM사는
고양이 사고 담당 영역인 되뇌피질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성공했죠. 시뮬레이션의 속도가 실제보다 100배 정도 느리게 진행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시뮬레이션 처리 속도만 지금보다 100배 빠르게 만들면 이론적으로는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저런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 중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인공의식의 재현이 불가능하다 뿐이지 언젠가는 가능해지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같은 슈퍼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기계들은 정말로 반란을 일으킬까? AI는 인간을 적으로 규정하고 심판의 날을 일으킬까? 다음 콘텐츠는 스카이넷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같은 과학 리뷰형이었습니다.